안녕하세요. 재개발지원청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지원청 아파트 양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 계산 방법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부동산 재개발지원청 물건들을 보면 그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요즘 같이 이렇게 뭐 20억, 30억, 40억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감당할 만한 분양 가격 자체가 설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가액보다 분양 가격이 오히려 작게 잡힐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입주권을 두 개, 세 개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상 입주권과 함께 그 돈을, 대금을 추가적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제 그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지원청 아파트 물건들을 양도할 때 주의사항이나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은 먼저 이제 그 권리가액에서 그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 방식 그 기존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 그 계산 방식이 되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안분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권리가액분의 권리가액에서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그렇게 안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안분하는 이유는 청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 장에 이제 청산금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양도 시기가 나오지만 대금이 청산이 됐을 때 사실상 양도가 된 걸로 그렇게 봐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종전부동산 전체 중에서 권리가액 중에 청산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그 청산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이미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손에서 신축 아파트, 재개발지원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을 해주는 물건은 청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액 중에 해당 부분만 빼서 여러분들은 안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은 그 2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고 청산금을 차감하고 필요경비까지 차감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여기는 더 이상 안분해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상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이해질 우려가 없습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양도가액에서 그 권리가액 청산금 필요경비를 차감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세 번째 그 장기 보유 공제 보유 기간 계산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사실상 청산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을 한번더 반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전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신축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별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달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까지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걸로 봐가지고 두달 안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받아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권리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다음에 그중에 권리가액 중에 청산금 비율만큼만 안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 청산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 신고가 한번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한번 신축 아파트를 다시 양도할 때그 앞서 배운 내용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을 다시 한번 계산해가지고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신고가 두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